창원에서 부산을 잇는 민자도로 2단계 구간이 내일 개통합니다. 대부분의 민자 사업과 달리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즉 MRG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적어 마창대교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완암에서 부산 녹산을 연결하는 22.48km 도로입니다. 현대건설 건설시험이 4,126억 원을 들여 건설해 30년 동안 통행료 징수권을 갖습니다. 통행량이 적어 손해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최소 운영수익 보장 MRG가 없는 경남 첫 민자 사업입니다. MRG가 있는 마창대교를 비교해보면 건설비는 창원 부산 도로가 600억 원 이상 더 들어갔지만 투자 수익률은 마창대교가 1.5배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통행료도 300원 비쌉니다. 창원 부산 도로의 1단계 구간 통행량은 하루 2만 3천 대로 손익분기점의 65%에 불과합니다. 손실이 나고 있지만 모두 투자자가 떠안습니다. 약 한 65% 정도의 지금 통행량이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3단계가 개통이 되고 나면은 그런 통행량 추정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담을 버틸 수 있는 원인은 투자금 조달 금리에 있습니다. 마창대교 투자금 금리는 6.35에서 11.38%인 반면 창원 부산 도로는 5.5%에 불과합니다. 경상남도는 거가대교의 MRG를 없앤 데 이어 마창대교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창원 부산 간 도로는 추가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권과 다음에 관리운영권 자체를 저희들이 도가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원 부산 간 도로는 만성 정체인 서부산 나들목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부산 남부에서 통영간 이동 시간을 40분 이상 단축하게 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